7번 보험 계약의 요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 목적물은 보험사고 발생, 객체로서 생명보험에는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를 말하고 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범위와 한계를 정해주고요. 그다음에 2번 보험사고, 이게 보험 목적물 대상 보험사고, 이게 보험 요소예요. 계약 요소. 자, 보험사고란 보험에 담보된 재산 생명 신체에 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 약속한 사고 발생을 말합니다. 맞죠? 생명 그러면 사망, 생명 생존 뭐 이런 것들. 자, 보험료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거, 에이, 보험금이죠.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건 보험금이죠. 3번이 잘못된 설명. 4번 보험기간은 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으로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로 보험료 지급받는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 제가 그랬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보험료를 내야만 보장을 받는다. 맞아요. 따라서 보험료를 내서 보장받는 기간을 보장기간 또는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6번 예금의 입금과 지급. 넣는 거, 빼는 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일단 1번 금융회사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통장에 발행한 경우라면 다시 빼면 된다고 했어요. 맡긴 금액 이상은 예금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출만 하시면 돼요. 동의 없이 예금주의 계좌에서 초과 입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자, 2번 직원이 입금 조작을 잘못해서 차고 계좌 입금하고 정당 계좌에 자금이 부족이 발생한 경우, 자, 잘못된 입금은 차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차고 계좌 입금주 동의 없이 취소해서 정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자, 직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예금주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냥 금융기관이 빨리 처리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세 번째, 차고 송금액. 법적으로 송금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아무런 말이 없이 차고 입금을 하면 은행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예금주가 잘못한 거예요. 반드시 들어간, 자, 예입된 계좌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18번 볼게요. 우체국 체크카드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체국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는 개인, 법인, 고객에 따라 일별, 월별 한도의 차이가 있고, 자, 일단 체크카드 아까 봤죠? 12세, 14세 이상 가입했을 때, 또 법인일 때, 자, 차이가 있었어요. 개인 카드의 경우는 우체국 수시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12세 이상자 맞죠? 자, 3번 우체국 체크카드 일반 지불, 전자지급 수단에 의해 지불 결제 및 현금카드의 기능 외 상품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 추가 발급 형태 선택이 가능하다.